정치권 소식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맞섰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7월 국회 마지막 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가 팽팽히 맞선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했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에 집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가 입법 추진을 예고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